자신도 흔들리고 자리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끼리의 자리 다툼, 권력 다툼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말이 요즘에 되게 많더라고요. 죽었네, 아니면 살았네. 죽진 않았어. 아직요. 근데 돼지띠? 네, 1983년생이고요. 83년이야? 네. 그거 아세요? 옛날에 돈놀이 하는 할머니랑 돈놀이 하는 할머니 옆에 손자 있잖아요. 네. 치맥자락 붙잡고 가야 되는데. 어, 근데 너무 많이 먹고 잘 먹어서 뚱뚱하고 꼰지가 많이 지밖에 모르고 뭐 지가 대장이고 고집도 세고 할머니 빼기 우리 할머니가 다 해줘 뭐든 약간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어린아이 같은 기세등등해. 기세등등 지뿔도 지 겁도 많고 소심하고 생각도 많고 할머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의 그 벽이라는 그늘에 저 자기 혼자 수영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별의별 거다 하면서 뭐 되게 짓궂은 심술궂은 어린이처럼 네. 새총도 쏘고 물총도 쏘고 악동이면서. 악동 맞아. 근데 지가 그걸 잘못하는지 몰라. 알아요. 몰라요? 그냥 재밌는 거야.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요? 지가 대장인 줄 알겠지 이사주라면.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뿌려져 있는 돈이고 그늘이고 뿌려져 있는 것들을 늘 만끽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걸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네. 만끽만 하고 있는 거지. 애써 지키려 하진 않고. 왜? 지가 그렇게 살질 않았는데. 할머니의 그늘에서 자기는 나만 애들한테 짓궂게 굴면 할머니 해결 다 해주고. 할머니 사고치 슈퍼파워네. 어 사고 내 손자밖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오롯이 그러니까 당연시가 되는 거지. 당연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주를 떠나서 이 사람의 느낌으로는 굉장히 흔들리는 운이거든요. 자신도 흔들리고 자리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많은 게 흔들릴 거야. 작년부터 흔들리는 운이었으니까 많이 흔들리겠네. 근데 작년뿐만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흔들렸을 거고 자리를 잡고 가는 거 싶었는데 올해도 작년 하반기부터 또 흔들리네. 이 사람은 과연 지금 잘 지키고 있을까 싶다. 주인공이 바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에요. 그 뚱뚱이 아저씨. 뚱뚱이 아저씨. 오 맞죠, 맞죠. 맞아. 그 느낌 딱그 느낌이야. 이미지가 딱 들어맞아서 그 할머니의 역할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바닥이 느낌이. 난 거지 돈이. 그니까요. 말이 요즘에 되게 많더라고요. 죽었네, 아니면 살았네. 죽진 않았어. 아직요. 근데 이 사람이 건강이 김정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흔들리면 옆에 내가 믿고 있던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끼리의 자리 다툼, 권력 다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겠죠. 마치. 굉장히 생각도 못했던 싸움,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 같은 게 생기고 자리 싸움이 생길 것 같은데. 자리 하나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두개 놓고 싸울 거야, 근데. 근데 지금부터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근데 보이지 않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자기네들 많이 세계에서 자기네들끼리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작당 모의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싶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의자가 근데 두 개지, 신기하네. 후계자로 지정해 놓은 자리가 만약에 그게 바지사장처럼 그냥 앉혀 놓는 자리라면 실질적인 자리가 하나 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볼땐 의자가 두 개인데, 네. 두 개의 자리를 갖고 싸울 것 같은데, 그 뒤에, 조금 뒤에 하나의 자리가 더 있어. 그게 진정한 수장의 자리라니까요. 맞아요. 그쵸? 예. 근데 살짝 뒤에 가 있는 것처럼 보여, 의자가. 소름이 돋아요. 막 뒤에서 조종하고. 야, 뒤에 있는 의자가 진짜 내 건데, 다들 앞에 있는 두 개만 놓고 싸울 것 같다니까? 자, 오늘 이렇게 김정은의 사주를 가지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대화로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사람의 사주풀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주기가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냥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야.